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고 좀 긴장이 되는데요. 또 제가 이 카이스트를 다니면서 어떤 언젠가 한 번은 대학 그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이 유니스트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또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제가 불교의 승려로서 또이 자리가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수행도 하고 또 학교와 수행을 병행하면서 느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작은 소소한 깨달음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꿈꾸라, 기도하고 명상하며 사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에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 제가 책을 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 책 제목을 참잘 지었구나. 우리는 어딘가 떠나고자 싶고, 지금 현재가 힘들면 떠나고 싶고, 또한 번쯤은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한 번만 떠나냐? 두 번, 세 번,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데, 이거 제목 잘 지은 거 아니냐? 예, 책을 좀 사주기라도 하시지. 책 제목만 태클을 예,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떠난다는 말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출가라는 의미입니다. 출가, 집을 떠난다.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 현재의 환경을 박차고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그 경험은 출가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출가자인 스님만 겪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보편적으로 어떤 익숙했고 편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을 개척할 때 이런 떠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를 그 법명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카이스트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이스트 스님이라고 하면 카이스트가 내가 카이스트도 아니고 카이스트 나도 아닌데 뭔가 왜 나를 그렇게 부르지? 이렇게 스스로 정체성이 혼란이 들 때도 있고 그랬지만 썩 그리 기분이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 이름을 불러줄 때더 자존감이 올라가는 법인데 뭐 카이스트 스님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스님, 카이스트 학생이 스님이 된 이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말 한국을 빛낼 수 있는 물리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누구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국가 발전에 애국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뭔가 개인을 넘어선 더큰 범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그냥 나의 어떤 입학과 나를 자랑할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서 박사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핵물리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어떤 그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한데 그때 많은 감명을 받고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들어와서 보니까 이 물리학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 어렵기도 어렵거니와 이 성적으로 인해서 내가 평가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또 뭔가 이 사회 시스템에 좀 노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적도 점점 나오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학교를 들어왔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는 선배가 이제 명상을 추천해 줬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열혈 신자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도 가고 수련회도 열심히 가는 교회의 오빠였는데요. 어느 순간 명상의 맛을 보고 졸업바가 됐습니다. 제 가치가 어떤 성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사실 어쩌면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리학은 나 같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더 머리가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좋은 학점 받으면 좋죠. 좋은 학점 받으면 좋지만 학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꿈과 희망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느꼈던 것은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가를 하고 수행을 시작해서 결국 졸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졸업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가 어렵고요. 공부를 하면서 이 수행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움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과 학교의 몸을 담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가치관이 굉장히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꾸역꾸역 1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철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 불교 철학뿐만이 아니라 인도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졸업을 늦게 하게 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제가 공5학번인데요. 제 입학 동기 중에서는 벌써 교수가 된 친구도 있어요. 네. 그 중에 굉장히 빨리 교수가 됐죠. 저는 느리고 더디게 갔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들어간 것인데요. 누가 봤을 때는 정말 뒤처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마 제가 물리학과 전전공학을 계속 했으면 학점의 노예가 됐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포기해도 저렇게 해도 포기가 됐겠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종교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단지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분야를 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천천히 가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느리게 가더라도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하죠. 시행착오는 특히 20대에게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꿈꾸라, 기도하고 명상하며 사랑하자. 먼저 꿈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똑같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방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 지금 떨고 있니? 너 강연하는 사람 맞아? 방송하고 저 스스로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는 나는 말하는 것보다 그냥 공부해야지, 연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도 역시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정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역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감투를 좋아했어요. 대표하는 거 좋아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반장이었는데 근데 3학년 반장으로서 교내 독후감 대회에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독후감을 읽고 제가 피드백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 한 문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말 더럽게 못하네. 그 글을 독후감을 읽고 생각나는 게 좋았습니다. 뭐 감동이었습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소질이 없구나.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오기가 생긴 겁니다. 아,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평생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송반 아나운서에 등록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방송반을 진행을 했죠. 그때는 정말 내가 방송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국어와 영어 실력이 형편없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끝까지 그 꾸역꾸역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땐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물리학과 수학 쪽을 좋아했었고 그것을 잘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단 대학의 문은 대학에 걸쳐놓은 게 된 거죠. 일단 대학에 걸쳐놓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근데 일단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는 내가 더 많은 꿈들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방송에 대한 걸 잊혔어요. 예, 방송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예, 수행을 계속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웬걸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아, 10년, 15년 전에 내가 아니구나. 도대체 이 원인은 뭘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막연하게나마 누군가 사람들 앞에 내가 느끼고 내가 나름대로 깨닫고 내가 나름대로 겪었던 노하우를 그게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담긴 의미가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10년 정도 수행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도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내용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꿈은 꾼다는 건 중요합니다.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언젠간 내가 준비가 됐으면 그 꿈은 언젠간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기. 생뚱맞죠? 네. 꿈꾸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명상하기. 기도는 보통 절에들보다는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명상은 보통 절에서 많이 하죠. 근데 기도와 명상이 종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기도인 겁니다. 사실 저도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 다녀보면서 과연 진정한 기도가 뭘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기도는 뭐냐? 신실한 기도. 정말 참된 기도는 뭐냐?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꿈꾸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꿈을 꾸고 진짜 바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참된 기도가 될까 싶습니다. 수능철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기도는 정말 저는 삿된 어떤 세속적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자식이 좋은 데 가기 위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열망은 진실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된 기도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가야 되겠죠. 이제는 누군가의 어떤 자식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진정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명상. 이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내가 진짜 하려고 했었던 품었던 그 마음과 꿈으로 기도를 한다선 치더라도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다 비워보는 겁니다. 비워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호흡에 집중하고 내지는 그냥 좋은 글귀에 집중하고 지금 무언가의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어떤 고요한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한 생각. 저는 스님이긴 하지만 선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타지에 외국으로 선교하는 분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카톨릭에서도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달란트라고 하죠.
자신의 달란트와 소명을 가지고 무언가에 이게 내 길이다라고 하는 갈 수 있는 그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큰 원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어떤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체를 위하고 전체를 위함과 동시에 나를 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명상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참된 무언가, 그것이 바로 비울수록 가득하고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그게 내 꿈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또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궁구하고 간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기. 결국 내가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집중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 꿈에 한 발자국 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수능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는 카이스트를 여러 번 버려봤다. 이것도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거 여친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주변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아깝다. 진짜 아깝죠. 근데 일단 출가할 때 버려봤고 저는 이제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 버려봤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의료를 배워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이스트를 갖고 결국 졸업을 간신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언젠간 내가 의학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찾아진 그 무엇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을 겁니다. 내가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게 그냥 나 혼자만의 재미로 끝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허무하고 외롭고 의미 없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발명한, 내가 만든 그것이, 내가 쓴 글이, 나의 어떤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끌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면 이제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졌을 때 진정한 가치가 빛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기라는 화두 하나를 여러분의 가슴 안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